만에 V리그 우승! 카드 깃발이 네 번째 왕관을 차지합니다. V리그 남자부 챔피언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입니다. 최태원 감독도 예. 명장 반열에 이제 완전히 올랐어요. 그럼요. 그때 우승보다도 최태원 감독 이번에 우승 감격스럽고 또 현대캐피탈도 네 번. 자, 역대급 트레이드였어요. 자, 김명환 센터를 데려왔는데 바로 지금 투입을 했어요. 리시브 됐고요. 성공을 하는데 맞지 않아요. 하지만 포인트를 만드는 김명환 라이트백 어택 이승준 안 떨어집니다. 이승준의 득점. 이승준 선수도 김명관 선수와 함께 트레이드가 된 뒤에 현대캐피탈에서 새로운 배구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안타깝지만 현대캐피탈은 계속 눈에 보이는 최태원 감독이 계속 지적하던 반복된 범실 또 반복된 실수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경기 후반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세를 통해서 깊은 연패에 빠진다면 과연 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걸 극복을 해야 돼 그러면. 지금 너희들 많이 힘들 거야 근데 조금만 참자 우리한테 분명히 힘이 우리한테 다시 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알겠지? 앞으로 너희들의 시대가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부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괜찮아 막 부딪혀 알겠어? 송혜리 씨 스파이크 깨끗한 공격 득점 김성호 왼쪽 강타 아, 자 묵직하게 들었는데 브루킨 득점 수 브루킨 득점 서브 득점이에요. 다우디의 수비 그리고 이번 공격이 중요해요. 낙과파 자 호이 낙과파를 이어갑니다. 브루킹 선수의 가로막기 토스였는데요. 아 지금 연결과 공격 좋았어요. 오히려 바뀌어 아, 커요. 네 분위기 상승 효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현대캡탈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입니다. 그럼요. 알렉스가 때립니다만 자 박경민이 2단 포스트 과감하게. 하지만 여기서 차량 잡자 얼카 받지 못합니다. 좀 아쉽죠.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리시브도 많이 흔들렸습니다. 정민 선수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. 예, 성민이 드디어 캡틴 문이 들어왔습니다. 선수 성민 받고 김명관 어디? 알았습니다. 성민의 시즌 첫 득점. 95일 만에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 문성민입니다. 여우연이 올립니다. 그리고 다우디 스파이크. 자 다우디. 지금만 여유 있게 놓게요. 네, 여우연 선수가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독려합니다. 나경복 선수 여우연이 맞고. 구이 공격 문성민. 아, 문성민 이번 시즌 첫 번째 구이 공격 득점 문성민입니다. 알렉스. 아, 나 킥스공이에요. 최민호 마감하면서 1, 2세트 정말 풍미했던 현대캐피탈 오늘 문성민의 시즌 첫 경기 여우연 플레이 코치의 투입 경기 이 경기를 명승부로 최고의 명승부로 뒤집기 성공 현대캐피탈이 승리합니다.